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수염이 귀여운 구라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구라미는 덩치가 큰 녀석부터 작은 녀석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수족관이나 매장에 가보면 구라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구라미는 종류도 많고 개량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입니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라미 종류는 보통 코발트 구라미, 실버 구라미, 골든 구라미, 마블 구라미, 선셋 구라미, 드워프 구라미, 펄 구라미, 키싱 구라미가 있는데요. 제가 봐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종류가 정말 많아 보여요. 큰 항목으로 6개의 종류의 구라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크게 드워프 구라미, 펄 구라미, 블루 구라미, 실버 구라미, 키싱 구라미, 자이언트 구라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개량된 종류가 나와서 상당히 많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드워프 구라미는 이름과 같이 난쟁이 혹은 작은 구라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라미 종류 중에서는 작은 친구들이 많아 가장 많이 키우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암수 모두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개량이 많이 되었는데요. 개량종으로 파란색의 코발트 구라미, 빨간색의 선색 구라미, 빨간색 노란색의 허니 구라미로 개량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구라미는 대부분 드워프 구라미인데요. 다음으로 개량이 많이 된 것이 블루 구라미입니다. 일명 쓰리스팟 구라미라고도 부르는데요. 파란색의 마블링이 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량종으로 노란색의 골든 구라미와 크기가 조금 작은 마블 구라미로 개량되었습니다. 그 밖에 구라미 종류로 진주 무늬를 가진 펄 구라미, 더듬이가 긴 실버 구라미, 뽀뽀하는 키싱 구라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에서 70cm까지 크는 자이언트 구라미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구라미를 제외한 구라미는 보통 9에서 15cm까지 성장하는데요. 생긴 것은 파이트처럼 생겼지만 완전 순둥순둥하고 겁이 많고 순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대형종과 합사하는 것보단 작은 소형 어류와 합사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보통 괴롭힘을 당하는 물고기라고 하니 최대한 순한 친구들하고 합사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작은 치어를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구라미는 파키스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구라미 요리는 정말 맛있다고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어보러 가보죠. 수초 유목의 많은 개울 및 호수에서 서식하는데요. 구라미의 수명은 보통 4에서 6년이고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해요. 수온은 25도에서 28도, 약 산성에서 중성에서 잘 산다고 합니다. 암수 구별 방법은 수컷의 등 지느러미는 뾰족하고 암컷은 둥글거나 구부러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구라미 친구들은 공기호흡이 가능한데요. 공기호흡을 할 수 있는 폐와 같은 미로기관이 있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종들은 물 밖에 나와서 기어다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네요. 놀랍군요. 구라미는 번식할 때 수컷이 집을 만드는데요. 수면에 거품 등지를 만든다고 하네요.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수초, 나뭇가지 등등이 사용되는데요. 다섯 가지의 종류의 식물이 최고라고 하네요. 산란하는 동안 수위는 7에서 10cm로 줄이고 온도는 약 28도에서 30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라미가 번식이 안 된다면 이 조건을 맞춰주세요. 둥지를 완성한 수컷은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데요. 수컷 주위를 헤엄치고 구애해서 둥지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암컷이 수컷을 받아들이면 수컷과 함께 원을 그리면서 수영하는데요. 암컷이 산란할 준비가 되면 입으로 등이나 꼬리를 건든다고 해요. 이 신호와 함께 산란이 이루어지는데요. 수정이 된 알은 거품 둥지로 떠오르지만 흩어진 알들은 수컷이 모아 둥지에 넣는다고 하네요. 3일 동안 수컷이 둥지를 지키고 아가들이 유영이 가능할 때까지 지켜주다 떠난다고 합니다. 부성애가 강한 친구였군요. 매력적인 생물을 키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수마트라가 괴롭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덩치가 커서 그런지 수마트라가 접근을 안 합니다. 매장에서 제일 큰 친구들로 가져왔더니 포스가 느껴지네요. 다른 물고기를 공격하지 않고 순둥순둥합니다. 수컷끼리 마주치면 으르렁대는 수준이죠.
몸을 일직선으로 놓고 과시합니다. 싸우는 모습이 춤추는 것 같아요. 또 싸웁니다.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네요. 구라미는 유목이나 떠있는 수초 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초로 집을 만들어야 하니 수초 있는 곳을 선호하죠. 수초를 계속 쪼고 있었어요. 수초에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골든 구라미도 자리를 잡았네요. 골든 구라미도 10cm가 넘는 것 같아요. 덩치가 크니 다른 물고기들이 도망가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